네, 안녕하세요. 한해생명에 속옷을 맡고 있는 리엔지 손슈라고 합니다. 일단 너무 많이 져서 지금 끝에 이겨서 너무 많이 졌는데 그래도 달콤한 승리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길 것 같았어요. 그냥 딱 일어날 때 오늘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냥 팀원들 다 같이 너무 이기고 싶으니까 그냥 열심히 좀 머리 교환하면서 생각들 교환 공유하면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말해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. 솔킬이 딸수 있는 게좀 되게 쉽지 않거든요. 상대방도 도와줘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, 저 선수가 그런 점에서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한 적은 없고, 그저 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, 네, 열심히 최대한 노력해보고,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선수들이 워낙 장난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, 별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바이퍼 리엔즈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어떻게 1등 팀을 감히, 진짜 너무 손볼 수도 없죠. 네, 넘볼 수도 없습니다. 뭐, 저는 되게 다른 선수들하고 두루두루 다 친해서, 그냥 그렇습니다.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목표인데, 항상 전 경기 전에 했던 경기보다 더 좋은 경기력으로 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게제 목표고요. 이제 팀적인 목표는 당연히 승리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동안 너무 아쉬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, 이길 수 있었던 경기에도 좀 많이 실수가 있어서 졌었던 것 같은데, 일단 이렇게 연승을 했으니까, 승을 했으니까 연승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